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안 만나고 있으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. 왜 안 만나는 거야? 한미당 후계자가 되려면 회장님 아들로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? 뭐 그런 사정이야 우리끼리만 알면 되는 거고, 문제는 가뜩이나 하락세였던 주가가 이번 일로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. 맞습니다. 한 부사장 체제가 되면서 기업 신용등급까지 떨어졌으니까 말이죠.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 아닌가.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돼.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회장님을 흔들면 더 회복하기 어려워요.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져야 할 것 아닌가. 우선 이것 좀 읽어보시죠. 읽어보시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. 형님. 주인도 없는 방에 들어와 있어서 미안해. 아니에요. 채원 씨 막 잠든 거 보고 나왔어요. 지금 보러 가실래요? 채원 상태는 어때? 채원 씨도 태아도 다 괜찮아요. 앞으로 힘든 일이 많아질 텐데 걱정이야. 회사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내 문제까지 터져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어. 그 기사 누가 제보했는지 아세요? 짐작은 하고 있지만 대응하고 싶지 않아.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이잖아. 난 언제든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어. 왜 그런 생각을 해요? 장인어른은 형님이라면 누구보다 아껴주셨잖아요. 가진 사람들의 장래가 어떤 줄 알아? 정통이 아니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. 나 같은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하지. 아버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무던히 애쓰셨어. 날 감싸느라 늘 힘들어하셨던 분이야. 그러셨군요. 하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 짐을 덜어드릴 때가 된 것 같아. 어떻게 하시려고요? 어떻게 할까? 형님. 내가 평범한 집안에 입양됐다면, 그래서 매제를 만났다면 어땠을까? 내가 정통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집 말이야. 그랬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친아버지를 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? 자책하지 마세요. 형님 입장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. 채원을 만날 용기가 안 나.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. 그만 갈게. 들어가. 난 형한테 오랫동안 마음의 빚이 있었어요. 언젠가 만나면 그 빚을 꼭 갚고 싶었고요. 그런데 내가 사랑한 사람의 오빠가 되어도 왔어요. 어떻게 하면 형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? 채원이와 행복하게 잘 살면 돼. 형도 형이 원하는 길을 가세요. 한미당에 대한 꿈은 형이 평생 갖고 살아왔다는 거 알아요.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형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요. 그건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 아무것도 포기하지 말아요. 갈게. 기사회를 소집하신다고요? 한미당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누구든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허허. 저더러 회장직을 내놓으란 말씀 같으십니다. 아, 그런 생각은 마십시오, 회장님. 이게 다 한 부사장이 회장 대행을 맡았을 때부터 벌어진 일 아닙니까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한 부사장이 본부장